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떨림의 공포. 처음에는 요 손가락만 요 움직이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뭐 손이 막 떠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당신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수전증. 연필을 글씨도 한 장 못 쓰고 떨리자서. 아이들이 놀림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제 우울증 같은 거에 근데 얼른 죽어버리면 좋은데 이렇게 남아있고 애들 귀찮게 할 수도 있을까 하는 걸 늘 걱정을 해요. 증상이 흔해서 지나치기 쉬운 수전증. 특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떨림이 있다면 이것은 질환에 의한 떨림이고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떨림의 공포. 우리 몸이 알리는 위험 신호, 수전증. 이곳은 세계 영화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헐리우드입니다. 영화 제작 과정은 물론이고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명배우들의 흔적들을 접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만이 오를 수 있다는 헐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최근 아시아 배우로는 최초로 배우 안성기 씨와 이병헌 씨의 손도장이 찍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체 여러 부위 중에 유독 손도장을 남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손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한 손을 이루고 있는 뼈는 27개고요. 양손을 합친다면 모두 54개로 우리 몸에 있는 뼈의 4분의 1이 이 손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생 동안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횟수는 대략 2,500만 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하루에 24시간 동안 착실한 일꾼으로서의 기능을 다해주고 있는 우리의 손이 어느 날 갑자기 떨리기 시작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김유순 씨는 오늘도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 채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다. 10년 전부터 시작된 손떨림이 전신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지금 73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60살까지도 안 그랬어요. 조금씩 떨었어요. 조금씩 아주. 그래서 네, 한 65대고 시작부터 떨기 시작하는데 정신은 좀 사람들이 그냥 이 병원에 가봐라, 저 병원에 가봐라, 뭐 어디 병원에 가봐라 다 찾아다닌 거예요. 병원마다요. 어디 내과 가면 낫는다, 어디 가면 또 낫는다, 거기 찾아다니고 자식들이 이렇게 떠는지 몰랐어요. 나 혼자 이렇게 병원에 찾아다니고 그랬죠. 김유순 씨는 떨림 질환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본태 떨림 환자다. 특별한 원인이 없고 나이가 들수록 증상이 심해진다. 거동이 힘들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외로움도 깊어졌다. 우리 남편이 44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더 어리죠. 그 나이로 애들을 다 기르고 살다 보니까 그 뭐든지 다 이렇게 넉넉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애들 4남매를 길렀어요, 제가요. 근데 애들이 또 내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애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애들도 또 그걸 몰라주고 오니까 혼자 속골이 끓이다 보니까 더 이렇게 되더라고요. 간단한 집안일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떨림. 막내 아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도 꾸준히 다니고 있지만